러시아에선 천탑이 당신을 오릅니다. 오, 의심 피했다. 아, 엘리트 전하고 나서 나올 것이지. 아니, 바이옹코야. 이옹코 파티다. 아니? 썸사봄? 오졌다. 운 다 써서 이제 죽음. 내 체력 서지까비 정수 리필. 액괴색 별거 아니구만. 오늘 디펙스 연패 맞추면 1000원 더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
아련패? 알고리즘 그 와중에 알고리즘 키움. 탐색, 버퍼, 유성, 타격. 상점 슈퍼 에임 모드라고 디펙트 번개 마우스로 타겟팅에서 쏘는 모드가 있더군요. 그거 만든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길래 만들었을까. 모드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얼마나 빡셌으면. 아니 왜 이 정도면 그저 대단하다. 경외감이 드는군.
궁금한데 사일도 이 정도 연패한 적 있나요? 발로님이 둘 비슷하다 해서. 뭘로? 아니 덱을 아무리 넣어도 타수만 왜 타수만 내 잡혀 씨 그래 이 게임 에 미친 거 아님? 내가 카드 걸렀나? 몇 갠 걸렀겠지. 스택 이딴 거 나오면 걸러야지. 아 미친 타수만 나온다고. 타수만 나오는 게 내 잘못인가? 바로만 가격 수비가 많이 잡히는 게 기분 탓이 아닌 것 같은데. 쿠션 쓰는 거 깜빡했다.
고작 신성 따위가 디펙트를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신성 아니었어도 이겼네. 그냥 투사가 허접인 걸로. 킹시 시작. 아니, 거제가 지났어. 팔도라, 도갈 팔도라. 빙하 좋고 헬로월드 좋고 전기역학 좋고 되돌리기 용의 장치 긁어내기 쓰레기 같고 좋은 거 반 쓰레기 반. 모임? 다운 올리는 애들 잡는 게 낫겠지? 아닌가? 홀로그램 합하기 여러 번 쓸 때 헬로월드 있으니까 스택 보갈광기 신성 신성 7 레버 버퍼가 1댐 막았다.
포션을 썼어야 했나. 포션 썼어야 했다. 융합 포션을 왜 안 썼어? 응, 고어서지야. 대구성의 유혹. 아! 닥친. 어랄. 미리 먹자 이번엔. 풀피 만들면 손해 아님. 뭘 숨겨? 아니 대기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했냐? 눈물겨운 쓰레기 게임. 눈물 젖은 디펙트 드셔보셨습니까?
뭐 자꾸 이상한 카드만 써. 메리트. 메리 써봤자 제가 뺏어먹네. 희귀유물 하나 줘보쇼. 도치 한대 말아줘. 이것도 서순인가? 내 메리. 아니, 멀쩡한 메리를 버리네. 메아리랑 불화 있나봐. 메아리가 잘못했다 이건. 아무튼 메아리가 잘못했지.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니지. 와, 힘이 텁 사나 오른다. 이거 완전 갓캐릭 아니냐. 약! 아, 짜증나. 아, 열받아. 미리 먹어. 진짜 꼴받네. 전기에다가 소비까지 뜬 건 너무 좋네. 메아리 어디간? 에이 똥댁도 액트 4 가서 죽는 거 아님? 뿌리 깊은 디펙트 불신. 신용을 줘야 있지. 이펙트가 죽을 거라는 인뢰. 삶의 지혜. 이펙트는 개인의 선택. 희민첩이 이렇게 높은 캐릭터가 약한 캐릭터일 리 없잖아. 그래서 쥐가 나와? 드로 끝까지 안 나오네.
뭐 신성이야 씨. 일단 쓴. 신성 감사합니다. 신성 짱짱맨. 신성 최고야. 보스전에도 나와줘. 농산쥐? 지금 에너지가 모자란 게 아니라 드로가 모자란 거라서 재활용은 좀 그렇고. 일제 사격은 지금 핵심 딜카드 같은데. 총기 써야지. 이제 나머지는 소비로 채운다. 아 미친 쓰레기 게임. 발진을 할 수밖에 없다. 대게 드로가 오직이 없기나. 아니 덱에서 아니 게임에서 안 주는 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억울하다 진짜. 나온 거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달팽이, 아 달팽이 어디갔어? 나 죽어, 나 죽어. 왜 이러다 다 죽어.
다음 턴 위험한데. 메아리 너는 그냥 평생 거기 있으라. 폭풍은 두 번 친다. 이펙트가 어렵고 또 액트 포에서 죽겠지. 이펙트 하루 이틀 하냐고. 나 창의적인 인공지능 이펙트가 간다. 소가를 초반에 먹어서 방어해봤자 이상한 것만 강화되겠네. 아, 쥐라서 어디에 돈 쓸지 생각 잘해야 되는데. 역시 유물 산때 써야겠지. 제거는 이제 와서 큰 의미 없고. 아 제발 유물 라이너 왜 이러냐. 오! 아니 미라손 있으면 뭐냐. 아 그래도 있으면 좋지. 아니 근데 있으면 뭐냐. 에너지 모자란 거 아니라고. 들어가 없다고. 들어가 없다고 이 개거지 같은 게임. 있으면 좋지. 40딜 에너지는 있어야겠고 전기역학은 쓰고 싶고. 오리아르콘이라 화상은 괜찮아. 용의 장치 빵.
아이스크림. 번데기 별로일 것 같은데. 죽나? 죽네. 아이고 의미 없다. 허브한 소도 에너지가 모자라겠지. 쓰레기 게임. 아니 저게 들어가는 거였음? 진짜 쓰레기 게임이야.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냐. 조각은 두 번 써야 될 거 아님. 빙하 가져오고 또 뭐 가져오지? 빙하만 두 개 가져올까? 변경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병영 썼는데 소비나 두 번 쓸걸. 소각 두 번 쓰는 게 낫겠지. 단두대 위에 선 디펙트. 헬로월드 두 번 쓰는 게 낫겠죠. 아이 빙하 안 써도 되지. 눈 보라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돌겠네 이거. 아, 이제 고동 한 대 맞으면 죽어서 수비 카드 안 잡히면 못 때리잖아. 됐다. 거의 다 했다. 한폰에 이중 시전으로 방어하고. 해치웠나. 해치웠나. 팀장이 해치워나를 한게 아닐까. 힘. 드디어 디펙트의 기나긴 여정이 끝났다. 답은 하짐석이다. 게임이 너무 독함. 올데이 디펙트. 디데이. 재구성. 결국 재구성은 도움이 안 되지 않았나? 더 많은 빙하, 더 많은 냉정한 마니. 오랜 디펙트를 만든다. 승률 100% 재구성.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3의 디펙트가 첨탑으로 질주하오.